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우가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가나 셀피북과 오늘 동대문점을 준비하는 저희 핵심 멤버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는 모스 살롱이고 저희가 오늘 꽃단장을 좀 했죠. 네, 그래서 프로필 촬영을 좀 하고 이제 얼마나 공사가 진행됐는지 한번 점검을 하러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멤버들을 한 명 소개를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동대문점 대표원장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가나 셀피북과 권인혁입니다. 현재 청담점에서 일하고 있고 이제 1월 3일부터 동대문점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핵심 꽃미나 두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같이 가시죠. 네, 진짜 힘들게 좀 이렇게 촬영을 하고 프로필 촬영을 하고 이제 우리 동대문점 원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여기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딱 그 뭔가 안내 딱 보는 것 같지? 인풋 딱 보는 것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권 원장님 그리고 이제 박 원장님 이렇게 딱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우가나셀피북과 권인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가나셀피북과 동대문점 박재범 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되게 저랑 다르게 굉장히 잘생긴 두 후배이기 때문에 동대문점에 오시면 잘생긴 두 후배를 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중간 과정만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무리된 거는 거의 처음 보는데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뭔가 가슴이 좀 뭉클뭉클하지? 일로 와. 일로 와. 벅차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기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인포 공간인데 이 벽도 되게 느낌이 되게 좋다. 진짜 비싸 보여. 네, 비싸 보여. 결이 느껴지도록 바르면 너무 비싸 보여. 냄새도 좀 달라. 비싸도 좀 다르고 이 대기 공간도 되게 좀 아늑한 느낌 나고. 네. 여기 나중에 이제 우리 화장품 화장품 진열하면 되겠다. 네. 진열하면 되겠고 소개 좀 한번 해주죠. 우리 또 공간 짜느라 힘들었어. 네. 공간을 저희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 청담정 공간을 카피했다는 소문도 좀 있던데. 아니 참 청담정 공간이 잘 나와서. 맞아. 청담보다 50평 정도 작고 실평 150평. 아 그래도 뭐 이 여기 지금 동대문 이 지역에서는 제일 크잖아. 네. 압도적으로 공간을 저희가 딱 들어와서 일단 직원들이 이렇게 데스크도 좀 쾌적하고 넓게. 그렇지. 자고 바로 옷 갈아입고 일할 수 있게 뒤쪽을 다 직원실. 직원실로 만들었고. 동선 이렇게 쭉 잡았거든요. 바로 상담. 이쪽 상담실. 상담. 이쪽도 상담실이고. 이쪽도 상담실. 여기서부터 이제 진료실 시작. 진료실도 쾌적하고 가구도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러네. 네. 가구도. 한번 앉아볼까? 일하시는 원장님들 불편하고. 여기는 페이 원장님 방이구나. 네. 그래 좋다. 그래도 창문도 다 빠지지 않게 방마다. 뭐 나중에 이제 또 좀 더 완성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그냥 대충 느낌만 좀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된 건 처음 보는 거라서 여기도 이제 페이 원장님 방이지. 여기도 동일하게. 페이 원장님 방이고. 페이 원장님 방이고. 이쪽이 누구 방이야 둘 중에? 여기가 이제 박재범 원장님 방. 그다음에 여기 사진료실이 제 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권인혁 원장님 방. 이 방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래? 요게 좀 특별해 보이는데? 요거 내가 좋아하는 그 H 브랜드, 에르메스. 구하기 힘들었어. 정말 보기 힘든데. 요즘에 향수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 가죽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 쿠션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안고. 진료대기 하고 여기 잡지 들어가는 건가? 여기가 이제 플랜트 식물 같은 게 식물. 예. 좋네. 이거 약간 인조식물 아니면 인조식물.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환자 계실 수 있게. 그래. 일부러 간격을 좀 줬어요. 그래. 이쪽은 뭐야? 이쪽도 이제 진료실 겸 이제 저희 비밀의 공간인데. 무슨 비밀의 공간이야? 저희 여기 냉장고. 냉장고 들어가고.
가끔씩 또 누울 수 있게. 사실 이 누가 누워? 환자분이 눕는다고? 저희가 둘이? 아니 그냥 그 휴게실. 각자. 진료실 쓰기 전까지. 정신 못 차렸구만 이거. 휴게실이 너무 큰데 이거.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양질의 진료를 해야 된다. 해주고. 원래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는 양질의 진료를 위해 이제 좀 쉬기 위해서 내 방 되게 크잖아 항상. 크게 만들었는데 그걸 제일 후회하고 있어. 그 방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 치료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장담컨대 한 3개월 안에 이 방은 관리실로 바뀐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방에 들어올 일이 없어. 왜냐면 너무 바빠서. 이쪽이 파우더룸. 파우더룸. 여기 이제 거울 들어와야겠네. 그리고 이쪽 백데스크 화장품 쪽. DP하고 뭐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간판이 멋있다. 예쁘죠. 뭔가 딱 그 약간 분위기가 또 바뀌는 느낌이야. 맞아요. 저쪽에 병원이라면 이쪽은 이제 뭔가 오가나스텔 화장품으로 전문적으로 딱 관리해주는 그런 느낌. 요 디자인이랑 요거 만들려고 업체들 많이 컨택해가지고 진짜 잘한 업체 잘 고른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업체만 세네 군데 컨택했잖아요. 잘했다 이거 진짜. 여기 뭐가 들어가나? 여기는 컴퓨터가 컴퓨터가 들어가고 모니터 벽걸이로 하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관리 환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쪽 이제 배드 들어가는 공간이고 가다가 중간에 직원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희가 그래도 나름 좀 신경 쓴 곳인데 관리실 직원이 보통 많잖아요. 그치 많고 여기서 이제 양쪽으로 퍼져서 이용해서 관리실 직원들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그치 좀 넓게 이쪽 공간에서 뭐 혹시라도 배고프면 간식 먹을 수 있게. 그러다 이제 힘들면 집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힘들면 또 갑자기 병원을 또 탈출할 수도 있고 막아야지. 좀 잘 막아놔야 될 것 같은데 안에서 문 열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런 데는 또 기프팅이나 바디 하시는 분들은 VIP실 요게 진짜 좋다. 요게 그렇죠. 요게 딱 창을 다 막진 않으려고요. 그냥 처음에 완전히 암막으로 하려다가 그냥 조금 채광이 들어와도 될 것 같아서 그래 뭐 조금 뭐 3% 5% 하지 정도 하면서 커튼이 달리긴 달릴 건데 하면서 뭐 그때 근데 대부분 어두운 걸 좋아하지. 환자분들은 예쁘다. 잘 나왔죠. 이것도 딱 나무 느낌 나고 흐름도 레이저실한 봐야죠. 감독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 그때 둘이 왔을 때랑 또 완전 딴판이죠. 완전 딴판이죠. 아 이제 지겹다 이거. 좀 지겹다 이거. 정말 귀한 건데. 귀한 거. 아끼고 아껴야 돼. 잘 써야 돼. 근데 이 톤이랑 너무 잘 맞아서 예쁘게 잘 나왔고 대기 공간도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의 대기 공간이네. 여기는 좀 낯설어요. 여기는 컬러가 메인이 이제 좀 그 헐크 컬러. 저희 레이저실 진짜 넓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뭔가 다 레이저실. 나중에 이제 진료 보고 보다가 돈 벌어서 둘이 커플 시계 하나 맞추면 되겠다. 우리 셋이 커플 시계 하나 맞출까? 커플 시계요? 이 색 보니까 갑자기 서브마리너 그린이 그린이 좀 땡기네. 구할 수도 있으면. 헐크. 네. 구할 수는 있지.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지. 피를 많이 줘. 많이 주고 사야지. 레이저실 넓죠. 레이저실 넓고. 다 연결되게 또 잘 만들어놨네. 네. 방방 사이에 또 준비실도 그래. 준비실도 넓어요. 여기도 치료실. 네, 여기 이제 그래. 보험 환자분들 치료 배드, 뭐 드레싱하고 그쵸. 뭐 페어링하고 냉동 치료 있나? 오케이. 또. 여기도 대기할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저기도 뭔데? 그쵸. 약간 돈 많이 쓰셨네요. 돈 많이 쓰셨네요. 네. 이 느낌이 되게 좋다. 리프팅 방. 리프팅 방. 뭐 레이저실이랑 똑같잖아. 아니야 달라? 색깔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색깔이 또 파란색이구나. 블루로. 그러네. 이걸 보니까 또 갑자기 요트 마스터를 사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리프팅 방. 필러 리프팅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거 약간 바이오액티움 라인 그 색인데? 맞아요, 딱 그 색깔이에요.
바이오팀을 하는 그 세계. 어. 이쪽은 활동 부정. 손발동 부정. 네. 손발동 부정 레이저 할 수 있는 방인데 되게 크게 뺐어요. 네, 쾌적하게 좀 받고 가실 수 있게. 맞죠, 맞죠, 맞죠. 장비 나오면 또 한 번 또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뭐 저희 이제 후배들이 동대문점 모가나스의 피부과를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정식 오픈은 1월 달이고 가오픈은 이제 그 일주일 전이 될 텐데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대박나기를 기원하면서 오픈 때도 한번 영상 찍을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프라이드 모가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